남해안에서 큰 수산 피해를 내고 있는 적조가 강원 연안까지 확산됐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지만 10년 만에 적조가 발생하자 동해안 각 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임원항 동쪽 2마일 해상. 바닷물이 약간 검은 빛깔을 띠며 매우 탁해 보입니다. 경북 연안에 머물던 적조가 북상한 것입니다. 적조가 나타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27.8도 정도로 평소보다 매우 높습니다. 인근 해역에선 어제부터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늄이 밀리리터당 500에서 3000 개체가량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울진군 고포에서 동해시 무코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늘 적조 경고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예찰 결과 삼척 임원 연안에 최고 7000셀 정도의 고밀도 적조띠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강원 연안으로의 확산이 우려가 됩니다. 아직 어류 양식장이 없는 바다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조가 확산되면 정치망 가두리 양식장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동해안 시군은 방제용 황토 1000톤을 비축하는 등 적조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토 살포를 위해서 동원 어선 9척을 임원항과 장호항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정 바다인 강원 연안에 10년 만에 적조가 발생해 동해안 시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